막 진짜 일어나서 애기 보기 너무 힘드니까 서로 또 짜증나고 잠을 못 자고 하니까 말 한마디 좀 약간 예민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서로 존댓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왜 그때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서로 존댓말 하면서, 그러면서도 좀 서러워하고. 지금은 이제 육아 때문에 좀 이제 화합이 된 상태인데, 초창기 때는. 초보 엄마 아빠니까 서로 약간 애기에 대해서 교육을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그 관점이 서로 틀려요. 틀리니까 그걸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왜냐면 둘다 정답을 모르니까, 둘다 인터넷 찾아보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수학과 교과서 찾아보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애기가 새벽에 갑자기 깨잖아요. 그러면 남 탓을 하는 거야, 서로. 너 때문에 이렇게 깼다. 너 때문에 이렇게 깼다. 그렇게 맨 처음에 그러더라고. 서로 그랬어. 여보 때문에 깼잖아. 그러면 창희 씨도, 아니, 이쁜이 때문에 깼잖아. 서로서로 이렇게 되다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받는 거 있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 결론은 둘다 동기는 최대한 이쁜 딸을 잘 키우고, 상대방 배우자가 애기 때문에 안 깼으면, 잘 잤으면 하는 그런 배려심에서 서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애기가 오히려 잘 깨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걔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이제 사람이 잘못 자면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예민해지니까 둘이 그것 때문에 좀 티격태격 한 적은 있는데, 요새는 이제 그냥 서로 그런 것도 별로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다 상대방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다는 건지 알고, 상대방 서로 배려해 주려고 하는 행동이고 그러니까. 거실 반대편에 딸 지우를 위해 꾸며놓은 작은 놀이 공간. 어느덧 결혼 5년 차, 똑소리 나는 살림꾼답게 깔끔하게 정리된 책장과 가지런히 놓여있는 아기 신발. 개구리! 우와, 신기하네. 애기보다 엄마 아빠가 더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난감을 새로 사주면 저희가 더 신기해요. 신기해! 좀 애기가 언제 귀엽냐면 잘때 제일 귀엽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막상 자고 있으면 깨우고 싶다고, 우리 딸 너무 이쁘다고 깨우고 싶다고 막. 자는 모습이 그렇게 예뻐. 또 깨우고 싶어. 또 아니 또 깨면은 힘들어. 깨워서 또막 얘기를 하고 싶어 해. 막 웃는 걸 보고 싶어 하는데 또 새벽에 깨면 또 힘들어 하고. 아직은 서툴고 힘든 초보 엄마 아빠지만 딸 지우의 살인 미소에 지칠 줄 모른다. 다음에 소개해줄 곳은 어디예요? 지금 제가 너무 심혈을 기울였던 우리 지우방이에요. 들어오세요 해야지. 딸 지우를 위해 엄마 장영란이 직접 꾸민 예쁜 아기방 공개. 이름표 말이 걸린 미끄럼틀 벙커 침대와 알록달록 무지갯빛 책장을 가득 채운 아기 용품들까지 엄마 장영란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듯한데. 제가 그 핑크를 되게 좋아해서 애기방 무조건 핑크로 할 생각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또 애기가 또 여러 가지 또 피부도 그렇고 해가지고 친환경으로 좀 우선 꾸미고 거기다 포인트를 좀 주다 보니까 약간 알록달록 귀엽게 제가 꾸민 것 중에 애기방을 제가 제일 좋아하고 예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아이가 작아서 근데 미리 준비를 되게 많이 해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책까지 지금 미리 다 사놨어. 너무 준비성 철저하니까. 우리나라 아줌마는 극성입니다, 극성. 뭐야? 결혼 4년 만에 얻은 귀한 딸 지우는 이들 부부에게 소중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그게 이제 결혼하고 나서 바로 1년 뒤에 바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 6주, 7주 됐을 때 그때 배가 너무 아파서 갔더니 이제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자궁에 임신이란 약간 좀 그래서 되게 많이 충격을 먹었죠. 정확하게 자궁에 임신 어느 상태였고 그때 수술할 결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에 임신이라는 자체가 자궁 외에 이제 아기가 거기에 자리를 잘못 잡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좀 작으면 약물로 이게 치유가 되는데 이게 사이즈도 그렇고 그게 이제 임신하게 되면 HCG 호르몬이라는 수치가 높아져요. 높아지게 되는데 그 6천, 7천 정도가 이상이 지나면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한 씨 같은 경우는 8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근데 본인은 이제 나팔관 한쪽을 드러내야 된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안 하겠다, 자기는. 약물로 치료하겠다 그러는데, 나팔관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은 좋지만,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자궁 임신되었던 상태가 터진다는 그런 경우에는 전신 출혈로 이어지니까 그때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무서웠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너무 무서웠었고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한테